최근에 지드래곤 인스타그램에 들어봤는데 에어포스 1에다가 피스 마이너스 1 스마일 로고를 그렸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는 나이키랑 협업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루머가 많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드래곤 이미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패션씬에서 커스텀이랑 리메이크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게스트는 조거씨를 전개하고 계시는 최행원님 모셨습니다. 저는 조거씨라는 리메이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최행원이라고 합니다. 커스텀과 리메이크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커스텀은 DIY 형식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메이크는 그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데님의 리페어를 한다든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거를 리메이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리메이크가 언제부터 유행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리메이크라는 작업은 예를 들어서 양말이 터지면은 부모님이 꾸며주시던가 그런 것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배트멍 열풍이 큰 것 같아요. 최근에 리복, 이스트팩, 닥터 마틴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이엔드와 서브컬처가 믹스가 되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배트멍이 뭔가를 해체하고 분해하고 재해석하는 것들이 다시 화두가 됐는데, 다른 브랜드들이 디자이너한테 이런 식으로 재해석해주세요 기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혜원 씨는 최근에 어떤 브랜드들이랑 하셨어요? 밀리터리 웨어에 컬러 카모를 추가를 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로스코라는 회사인데 지퍼를 가랑이 쪽에 연결해가지고 바지가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좌우로 좌우 상하이로 완전히 네 피스로 분리가 되는 건데 룩북도 좀 재밌게 찍었어요. 혜원 씨는 어디에 제일 중점을 둬가지고 작업을 해요? 우선은 완성도? 왜냐면은 뭐야 이거 그냥 대충 만들었네, 아 이 정도는 나도 찍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심미적으로 보기 좋아야 된다는 거. 누가 봐도 다 이뻐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제 철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보통 집에서 청바지 한 번씩 다 찢어봤잖아요. 근데 보통 찢고 안 입는 이유가 어차피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안 예쁜 거거든요. 제가 만들면서 느낀 건 이쁜 옷은 어떻게 해도 이쁘고 안 예쁜 옷은 어떻게 해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원판불변. 네, 원판불변의 법칙. 지금까지 조거 씨의 디자이너 최행원 씨를 모시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리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